많은 화가들이 명작 탄생에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명화를 남기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닥터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명작 속의 의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 모네는 1883년 43세에 저택을 구입해 그 안에 수련 연못과 일본식 다리를 놓았고 그 정원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총 250여 점에 달하는 수련 연작은 모네의 대표작이죠. 59세에 그린 수련 정원은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다채롭고 묘사가 섬세합니다. 하지만 그의 색감과 묘사 붙어치는 나이 들어가며 바뀌었습니다. 82세에 수련 연못을 그린 장소에서 똑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작품 제목은 일본식 다리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보면 같은 사람이 동일 장소를 그린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다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붙어치는 뭉개진 듯하고 붉은색 위주로만 그렸습니다. 모네의 푸른 정원이 붉은 수련으로 뒤덮인 이유, 시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72세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자면 피사체를 담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은 수정체가 합니다. 이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망막에 닿는데요. 이 망막에서 빨강과 녹색, 파란색을 구별합니다. 이때 빛을 담은 렌즈인 수정체가 혼탁해진 상태가 바로 백내장입니다. 나이 들어 수정체에 퇴행성 변화가 오면 단파장의 빛, 즉 푸른 계열의 빛은 망막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면 긴 파장 빛인 빨간색과 노란색은 잘 인식하게 되죠. 특히 백내장 후유증에 시달린 모네는 밝은 곳에서 색을 구별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모네는 백내장을 알아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고 그가 백내장을 알면서 그린 말년의 그림들은 나중에 추상화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화풍 시류를 바꿨다고 할 수 있죠. 야수파로 유명한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 그는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고 거친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야수파 선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티스 하면 붉은 조화나 댄스 같은 그림을 떠올릴 것입니다. 빨강과 초록, 주황과 파랑 등 강렬한 보색 대비와 역동적인 분놀림으로 새로운 방식의 화풍에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마티스는 72세의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후 수술과 합병증으로 13년간 침대 생활에 빠집니다. 이젤 앞에 앉을 수도 없고 붓을 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탄생한 작품이 재즈입니다. 재즈는 침대에 놓은 채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탄생했습니다. 강렬한 파랑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77세 화가가 아이처럼 색종이로 유쾌하고 따뜻한 작품을 쏟아냈는데요. 그 연유가 대장암에 있었다니 질병이 위대한 작품 탄생 계기가 된 것이죠. 대장암은 한국에서 과잉진단 이슈가 있는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암 발생 1위입니다. 섬유질 섭취가 많으면 배변 속도가 빨라져 암 발생 유발 성분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대장암 발생 예방 효과를 냅니다. 자, 마티스 그림을 보면서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합시다.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가 1944년에 그린 부서진 기둥이라는 그림입니다. 몸 한가운데 척추선을 가로지르는 철탑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스 신전 기둥 모양을 하고 있지만 기둥에 조각조각 금이 가 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 얼굴과 몸 곳곳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극심한 아픔과 커다란 통증 속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굵은 M자형 눈썹과 거뭇한 콧수염에서 고통을 견디는 여인의 인내가 느껴집니다. 그래도 자세는 무너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가 지금의 한국병원 진료실에 있다면 이 작품이 등장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병원에서는 마약성 약제를 척추관 안에 척수에 직접 주입하기도 하고 약물을 척수 안에 조금씩 주입하기도 합니다. 진통제 치료의 300배 진통 효과를 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척수 안에 전극선을 넣어서 전기를 흘려주어 신경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때로 뇌 속에 통증 감지 방해 전파를 쏘는 전극선을 심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칼로의 그림은 이 형언할 수 없는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칼로의 그림은 심리적인 진통제인 셈이죠. 자신의 고통을 그림에 남긴 또 다른 화가가 있습니다. 이 절규를 그린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말년에 남긴 자화상입니다. 침대와 시계 사이에 서 있는 자화상 속 자신은 쇠약한 노인입니다. 왼쪽의 시계는 현재를 의미하고 오른쪽의 침대는 죽어 눕는 공간으로 해석됩니다. 뭉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는 것이죠. 검은 나무의 시계는 마치 벽에 세워진 관처럼 보입니다. 뭉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누나를 일찍 잃고 평생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 절규를 보면 뭉크는 그림을 피로 그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뭉크는 당대로서는 장수에 해당하는 81세의 생을 마쳤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삶을 잘 살아가는 절묘한 역설이죠.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의 자화상입니다. 그의 그림에는 유난히 노란색과 소용돌이 형상이 많습니다. 인류가 사랑하는 작품 별 헤는 밤에서도 노란 회오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요양원에 있으면서 병실 밖에서 본 밤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절망의 어둠도 몽환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고은은 자화상뿐만 아니라 많은 그림을 누렇게 그렸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질병에서 기원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시야가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의심합니다. 그 근거는 고가 디지털리스라는 약초를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약초는 구토나 우울증 등 다양한 분야에 쓰였습니다. 고가 그린 자신의 주치 닥터 가셰 초상화에도 의사 앞에 디지털리스 약초가 놓여 있습니다. 디지탈리스는 황색 시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초 성분은 훗날 심장 박동을 세게 해주는 강심제 디곡신으로 개발돼 널리 쓰이게 됩니다. 이야기 과잉 투여된 심장병 환자 중에 눈앞에 노란 필터가 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망막에는 색을 구분하는 적색, 녹색, 청색 등 세 가지 색각 세포가 있습니다. 디지탈리스는 빨강과 초록 인지를 어렵게 하여 그 보상으로 시야를 노랗게 합니다. 고흐 작품에는 본래 녹색이어야 할 초목도 노랗게 그려져 있곤 합니다. 한편 고흐가 과다 복용 시 노란 시야를 일으키는 산토닌 성분이 들어간 압생트라는 술을 즐겨 마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황시증이 생기면 흰색과 노란색을 구별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파란색과 보라색에 대한 지각이 없어지는데 고흐의 작품에는 파란색, 보라색, 흰색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의한 황시증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대의학 시각으로는 중심성 망막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망막 중심부에 물이 고이는 중심성 망막염의 경우 사물이 누렇게 보인다는 거죠. 질병이 아니라면 고흐는 진정으로 노랑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지요. 어찌됐건 고흐 그림처럼 사물이 노랗게 더해져 보인다거나 빛 번짐 후광이 보이고 회오리 치듯이 상이 왜곡되어 보이면 망막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건물을 예술로 승화한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그는 6살 때부터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관절 통증은 가우디 일생 내내 완화와 악화를 반복하여 그의 생활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가우디는 발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발등 덮개가 없는 신발을 신고 양말을 두 장 겹쳐 신었다고 합니다. 낡은 고무를 밑에 대고 헝겊을 둘러싸매고 다녔습니다. 관절염은 역설적으로 그를 위대한 건축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우디 작품에는 얼기설기 엮은 뼈 모양이 많은데 이는 관절염을 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우디는 관절통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거나 같이 놀지를 못했는데요. 당나귀를 타고 집에 멀리 나와 자연에 머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와 숲의 형태에 대한 관찰력, 분석력을 키웠고 그런 능력이 독특한 형태의 작품 구성으로 이어졌다는 평입니다. 가우디의 관절염은 현대의학으로 특발성 소아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이 염증 매개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차단하는 주사제가 다양하게 나와서 통증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곡선의 미학자로 불리는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희는 고통 속에서 위대한 창의력이 나온 것입니다. . 프랑스의 대표적 인상주의 화가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여성의 자태와 누드를 묘사하는데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녔습니다. 따스한 색채로 포근함을 표현했죠. 1884년에 3년에 걸쳐 그린 목욕하는 여인들에서도 풍만한 육체, 윤기나는 머릿결 등을 표현한 섬세한 붓터치가 눈길을 잡습니다. 르누아르는 목욕하는 여인을 77세인 1918년에도 그렸는데요. 그 전에 그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이 거칠고 배에도 지방이 고여서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여인들보다 황혼 같은 붉은 배경이 더 두드러지고요. 손가락 마디가 염좌알처럼 굵고 뒤틀렸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르누아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르누아르는 50대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 관절 할막이 염증으로 두꺼워지고 뒤틀렸습니다. 나중에는 붓을 손에 쥘 수 없게 됐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4대 1 정도로 여자에게 많습니다. 주로 30대에 발생합니다. 드물게는 르누아르처럼 50대에서 60대에 진단받는 남성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좌우 대칭으로 손발이 뻣뻣하고 아프다가 낮이 되면서 증세가 조금 나아지는 듯한 게 류마티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상태가 한 달 지속되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르누아르의 상장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 비틀어진 손가락 사이에 붓을 넣고 끈으로 묶어 맨 채 통증을 이겨내며 캠퍼스에 붓을 찍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르누아르의 말년 그림을 더 좋아하는 애호가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단했어도 예술은 긴 것이죠. 그림은 화가의 생을 투영하고 그림은 시대의 삶을 반영하고 그 안에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명작과 질병은 이 고단한 삶의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작 속에는 질병과 싸운 위대한 환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모아 명작 속 의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명작 속 의학을 통해 삶의 숭고함과 업의 치열함을 보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영감을 주는 그림은 무엇인가요?